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섞고 또 섞다 보면 언젠가는. 아이쿠 재건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갤럭시 캔디 아이스크림, 불닭 팽이버섯, 크림 진짬뽕, 스모어 딥.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유튜브 조합 음식 특집입니다. 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네, 아이스크림은 녹을까봐 냉장고에 넣어놓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이제이의 도! 왜?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메인에 막 뜨는 그 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계속 나에게 보여지는 그런 음식들, 여러분들께서 다 썸네일로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음식들을 이렇게 모아서, 또 이게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뭐 이것저것 막 섞어가지고 조합을 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조합 음식 특집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유튜브를 자주 즐겨보는 애청자로서 이렇게 조합을 하고 이런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은 무슨 맛이길래 다들 맛있다고 할까? 라는 개인적인 궁금증이 항상 들어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먹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맛인지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음식! 부르니까 이거부터 갈게요. 크림 진 짬뽕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음식은 갓뚜기로 유명한 오뚜기에서 나온 진짬뽕의 변형 레시피라고 할 수 있죠. 크림 진짬뽕입니다. SNS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레시피인데요. SNS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당연히 유튜브에서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인기가 있는 레시피입니다. 만드는 게 정말 간단했어요. 그냥 우유랑 물이랑 섞어갖고 그걸 끓여요. 거기다 그냥 라면 끓이듯이 면 놓고 스프 놓고, 아 그런데 스프는 이렇게 국물로 졸여야 되니까 다 넣으면 안 되고 조금 덜 넣어야 돼요. 원래 국물라면이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냥 끓이면서 국물을 졸려요. 그런 다음에 조금 아쉬워서 저는 이렇게 계란 후라이랑 이렇게 파를 또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예쁜 음식이 되지 않았나 라는 자화자찬을 해봅니다. 내가 만들었으니까. 면부터 한번. 오. 야, 소리부터 꾸덕하죠? 오호. 야, 이거 더할 나위 없이 그냥 호불호도 많이 안 갈릴 것 같고 맛있다! 예. 먼저 일단 지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까르보나라, 크림 파스타스러운 꾸덕함과 고소함을 가지고 있고요. 느낌이 조금 비슷한 걸 찾자면은 여러분 왜 그 사천 짜파게티? 거기서 춘장향이 살짝 빠지고 불맛이 조금 더 강해진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면이 또 이렇게 살짝 넓적한 면을 쓰고 있잖아요. 진짜 뭔가 식감이랑 입에 들어갔을 때 꾸덕함이 파스타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서 맛은 조금 볶음라면스러운 맛이 들어오니까 짬뽕스럽기도 하고 파스타스럽기도 하고 애매한 위치이긴 한데 맛있어! 뭐 다른 표현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맛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는 끓이면서 맛있을 줄 알고 두 개를 끓였어요. 밥을 안 먹고 와가지고 배는 좀 채우고 컨텐츠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숙란이랑 같이. 오, 떨어지지 마. 같이 먹을 거야. 와, 와, 계란이랑 먹으니까 한층 더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 계란의 그 노른자가 팍 퍼지면서 매콤함과 불맛을 싹 씌워주는 막 그런 느낌. 여기에는 왠지 모르게 김치보다 요 피클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피클 하나 딱 먹고. 약간 까르보 불닭 그 느낌도 있다. 까르보 불닭. 계란 하나 추가해요. 소스도 추가해요. 내가 예언을 오늘 하나 하지. 분명히 집에 가서 나머지 진짬뽕 3개 이거 또 끓여 먹는다. 분명히.
아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음식은 썸네일로라도 한번 안 만나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불닭 팽이버섯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너무나도 먹어보고 싶어 했던 음식입니다. 고추장, 간장, 마늘, 물엿, 불닭 소스를 듬뿍 넣고 팽이버섯을 후라이팬에 조리면서 만든 불닭 팽이버섯. 이거는 제가 평상시에 이거를 드시는 유튜버 분들을 보고서 했던 생각이, 그냥 버섯이 버섯 맛이지 거기에 불닭 소스가 추가된다고 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맛있어진다고 다들 막 먹고서 막 우와 진짜 맛있다 하는데 너무 맛있어요 막 이런 것들을 봤는데 그게 맛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JJ가 직접 지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닭이 아주 그냥 빨갛게 졸여진 팽이 버섯. 맛있네 이거. 인정. 양념 자체가 약간 그 고추장이랑 달달한 양념이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약간 그 떡볶이 소스의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그러면서 떡볶이보다는 한층 더 감칠맛이 돌면서 매콤해요. 불닭 소스가 들어갔으니까 팽이버섯이 그 입에 들어가서 씹는 순간 아다다 토도도둑 아다 토도둑 아다 토도 아둑 아삭하면서 토독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씹을 때 팽이버섯의 궁금한 향이 싹 이렇게 나와가지고 달콤 매콤한 소스랑 이렇게 섞입니다. 그냥 이것만 먹기는 좀 아쉬워. 밥 한 공기 딱 해갖고 같이 먹어야 이렇게. 와 어느 정도 좀 짭조름해가지고 탄수화물 같이 있어줘야 돼. 그래야 진짜야 이거. 와 이렇게 해가지고. 와 이건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습니다. 통후추를 갈아가지고 이러면은 바로 마라 팽이버섯 되는 거야. 마라. 마라 맛은 아닐 거예요. 통후추에 산뜻하고 좀 살짝 얼얼해지는 그런 느낌이 추가되니까 마라 그 비스무리한 그런 느낌 정도만 내는. 네. 와 딱 좋아. 딱 좋아. 도해먹이고 나발이고.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도해먹의 취지에 벗어난 게 아니냐. 도해먹은 맛이 없는 음식을 먹는 컨텐츠가 아닙니다.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걸까? 맛이 궁금한 음식들을 먹는 거라고요. 예? 그 맛이 없는 것만 골라서 먹는 컨텐츠가 아니고 이렇게 먹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겁나 맛있을지는 몰랐는데 도해먹을 하면서 무슨 맛인지 봐서 겁나 맛있는 걸 알아냈잖아. 그러면 컨텐츠는 잘 굴러가는 거예요. 예. 스트레스가 좀 풀리는 느낌이에요. 땀까지 이렇게 쫙 흘리면서 먹으니까 맵긴 하다. 근데 잘 먹었습니다. 아, 두 번째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의 세 번째 음식 갤럭시 캔디 아이스크림입니다. 먹방 채널들에서도 자주 볼 수 있고 특히나 키즈 쪽의 채널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갤럭시 캔디의 조합입니다.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지만 이 영상 가면은 갤럭시 캔디가 어떤 맛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그거거든요. 짝꿍! 갤럭시 캔디는 그때 과일 향이 그렇게 크게 막 많이 들어오진 않고 달콤한 느낌이 더 강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너드 로프 젤리 예전에 먹었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예. 생긴 게 되게 어린이들이 좋아하게 생겼어요. 화려하고 아이스크림에 보석이 붙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예 그쵸? 불닭을 먹어서 좀 매워져가지고 땀도 흘리고 했으니까 아이스크림으로 딱 식혀주는 오늘의 설계. 크 오졌다. 아우, 야 이거는 이 녀석 아주 맛없어 그냥.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이질감이 나는 그런 맛입니다. 왜냐면 러드로프 젤리가 굉장히 상큼하면서 시큼한 그런 과일 향과 맛을 가지고 있는데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이제 신맛이 나면서 달콤한 그 우유 맛이랑 섞이는 게 오묘하게 안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 어울려요. 예. 과일 맛은 여기에 있다 임마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너무 세게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자, 이 갤럭시 캔디를 붙인 아이스크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보다는 훨씬 나아요. 원래 이 갤럭시 캔디라는 요 녀석이 케이크 같은 거 베이커리 제과제빵 할 때 장식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과일 맛이 은은하게 돌긴 하는데 얘처럼 나는 과일이다! 막 이런 정도가 아니라서 그나마 자연스러운데 굳이 너 이거 두 개 이렇게 먹을래? 아니면 그냥 아이스크림 먹을래? 하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 옛날에 왜 아이스크림 중에 아이스크림 바 거기 안에 그거 열어가지고 그 안에 초코맛 그 토독토독거리는 거 그거 들어있는 거 알건바 아닌데? 맞나? 뭔가 그거랑 느낌이 좀 비슷한데 걔는 아이스크림 먹고 나서 마무리로 초코맛 팝핑 캔디 같은 그걸 먹잖아. 얘는 같이 먹잖아. 왜 같이 먹는 거야? 뭔가 겉으로 보는 비주얼 자체는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예뻐 보였지만 막상 또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먹으니까 맛이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고 좀 따로따로 노는 느낌이 드는 굳이 여러분들께서 시도해보세요 라고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갤럭시 캔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굳이? 네,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환 공포증이 있으시다면 잠깐 눈 감으세요. 스모어 딥입니다. 이게 도대체 정체가 뭐냐? 마시멜로우입니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상당히 만드는 거 간단하더라고요. 그냥 오븐 용기에다가 누텔라를 깔아요. 그런 다음에 마시멜로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두 막 이렇게 계속 집어넣어요. 꽉 채운 다음에 오븐에다가 한 10분 정도 돌려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시멜로우가 노릇노릇하게 타면서 이런 색깔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빵 같기도 해, 되게. 자, 근데 이게 재료가 마시멜로우에다가 누텔라가 들어갔어요. 그 악마 같은 맛인 거예요, 일단은. 거기다가 칼로리가 한 숟가락만 먹어도 한 10kg 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이것도. 맛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오늘 도해먹 하면서 죄책감이 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맛있긴 한데 얼마나 맛있을까요?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먹는 거예요. 일단 요것만 한 숟가락 이렇게 해서 이야씨. 밑에 초코잼이 이렇게 또 찍혀 있고 이거 맛이 없을 수가 없네. 여러분 마시멜로 젓가락에 꽂아갖고 구워서 드셔보신 적 있으시죠? 그 입에 들어갈 때 겉은 바삭하면서 속에는 그 마시멜로가 녹아가지고 싹 퍼지면서 뭔가 그 설탕 뽑기 그 다 굳기 전에 젓다가 이렇게 해서 딱 해서 먹었을 때처럼 입 안에서 뭔가 응고가 되는 느낌, 달콤함이 응고가 돼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맛. 거기다가 그 악마의 잼 누텔라 무슨 맛일까 해가지고 그냥 한 숟가락 그냥 퍼서 그냥 드셔보신 적 다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 안이 그 마라탕을 먹은 것도 아닌데 뭔가 정지를 하게 돼. 그게 왜 그러냐? 너무 달다 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마비가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마비가 되는 느낌이 찾아올까 하다가 마시멜로우가 안에서 녹으면서 춤을 추면서 그리고 요 겉에 요 부분은 손으로 만져도 딱딱하거든요? 이게 조금 바삭바삭하게 씹혀주면서 조화를 이룹니다. 와 이거는 그러니까 맛이 있긴 한데 한 입만 딱 먹어도 와 이건 살 오지게 찔 것 같은데 하는 걱정이 너무 들어가지고 죄책감이 드는 음식이지만 그냥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상기를 시키면서 먹으면 기분은 좋아요. 네. 야 마시멜로우랑 초코잼을 같이 먹으니까 야 이거는 어떻게 뒷감당을 하지? 와 살찌는 건 진짜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여기다가 더 살을 찌게 먹는다고 합니다. 통밀 쿠키 이렇게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싹 발라서 크으, 이게 큰일 났다 이거 씨. 와 이거는 진짜 한번 중독되면은 헤어나올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묘한 매력의 달콤함을 갖고 있어갖고 과자랑 먹었을 때 근데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마시멜로우가 시간이 지나면서 쫀득쫀득함이 살아나거든요. 아니 과자에다 초코잼만 찍어 먹어도 맛있는데 거기다가 또 마시멜로우까지 또 쫀득함까지 와 지금 말이 안 나와 말이 진짜 입안이 마비가 될 정도로 달콤하다 못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는 정도의 최상급의 단맛을 가지고 있는 아 이건 무조건 커피랑 같이 드셔야 됩니다. 스모어 딥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유튜브에서 핫하디 핫한 한 번씩은 보셨을 법한 조합 음식들을 모아서 유튜브 조합 음식 특집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한 음식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군들 안녕히 계시게.